못하고 있다. 아들이 거부를 한다.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? 그게 말이 돼요? 그냥 별로 안 하고 싶었던 거 같아요. 아니, 그러니까 근데 그게 고민이 아니라고 본인은? 나왔다 그러면 오셨어요? 이 정도도 안 하고 있다는 건데 어떻게 이게 고민이 아니에요? 아, 저 게임을 자주 하는데요. 밥 먹을래? 물어보면은 계속 물어보니까 그게 짜증나서. 그때는 왜? 퇴근하고 왔을 때 아빠 왔다 네. 하는데도 댓글을 안 한다 그러니까 게임 아니, 게임을 안 할 때도? 안 할 때도 게임을 안 할 때도 예 네, 솔직히 잘 안 한 거 같아요. 각자 할 일을 하면 더 그냥 아, 사는 게 더 본인은 불편하지 않아요? 아버님이랑 이런 관계인 거에 대해서? 저는 지금 진짜 편해요. 아니 다 컸다고 그냥 귀찮고 그러니까 각자 그냥 알아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아빠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글픈 거예요. 완전 서글프죠. 밥은 왜요? 밥은? 아버지가 밥을 좀 쩝쩝대서 듣기가 싫어요. 뭐라고? 아, 아니 어른이 쩝쩝댈 수도 있지. 그거를 네, 그래서 그냥 저 편하게 방에서 먹는 거예요. 원래 혼자인 생활에 좋아하시나요? 뭐 친구랑 같이 밥을 먹는 것조차도 좀 불편하신가요? 친구도 솔직히 별로 없고요. 그냥 뭐 혼자 있는 게 좀 편해요. 아니 도대체 무슨 게임을 얼마나 하는 거예요? 한 8시간 정도 하는데. 아 근데 그 굳이 왜 문을 잠그고 해요? 왜냐면 아버지가 들어오는 게 싫어서 그래요? 어렸을 때부터 자주 그냥 말없이 자주 들어오셔가지고 잠그는 게 습관된 것 같고요. 저도 사생활이 있잖아요. 그렇죠. 아이 그거는 뭐 네. 당연한데. 그 어떤 사생활? 아버지가 보시면 안 될 것들을 보나요? 신동엽님이 잘 아실 것 같아요. 신동엽님이 잘 아실 것 같아요. 아버님 입에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 라는 말이 나오면 정말 자식이 듣기에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 얘긴데 진짜 그 생각이 맞는 거예요? 본인 생각에도? 아버지 직업이 솔직히 부끄러울 때가 있는데 뭐야 네. 왜 부끄러워? 택시운전이요? 얘기해보세요 왜요? 친구들이 너희 아빠 택시기사냐고 놀릴 때부터 그때부터 좀 아빠에 대한 직업이 조금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. 아니 택시기사면 얼마나 부끄러워요? 세상에. 친구들이 뭐 이런 얘기하면 그때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 커서 그런 생각을 하진 않잖아요. 안 그러려고 하는데 아직도 솔직히 좀 부끄러운 게 있는 것 같아요. 본인은 부끄럽지 않나요? 지금 게임만 하는 본인의 모습은? 그런 분이요. 난 아들이랑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. 게임을 하건 뭘 하건 그 사람의 생각을 전혀 모르고 계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? 송곳으로 이 폐부를 찌르는 것 같은 느낌 받으실 거예요 아마. 왜냐하면 전혀 모르고 있는데 아들은 그 공감조차를 편한데요 그냥 이게 더 편해요 그냥 이래 버리면 우리 아빠를 난 존경해라는 마음. 열심히 일하시는 건 진짜 저도 존경하겠네요. 그러면 그럼 얘기를 해야지.